하셨을까요? 네.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네. 좋습니다. 여러분 그 미운 사랑 노래를 많이들 따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저는 미운 사랑 아니죠?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의 화를 쏘고 간다고 했는데요. 방금 텐이었나요? 텐이었나요? 감사합니다. 이제 뭐라고요?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죠. 감사합니다. 예쁘다고 해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여기 이쪽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죠?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뜨겁게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, 이 열기를 이어서 지금 좀 약간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노래를 띄워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신나게 좀 달려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이제 들려드릴 곡이 따르릉이라는 곡인데요. 네. 공식적으로 이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. 네,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? 네,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대로 하찬미를 보내기엔 좀 너무 아쉽다고 하시면 제가 이 곡이 끝나고 감사합니다 하고 얼굴을 이렇게 들 때쯤 어떡해요? 어떡해요? 감사합니다. 오, 센스 만점이에요. 10! 자, 이 곡은 여러분들 같이 조금 더 신나게 호응을 해주셔야지 더 즐겁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. 여러분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따르릉이라는 곡인데요. 제가 맨 처음에 네가 먼저 만나지 않고 내 탓을 하지 마 하면 오,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? 방금처럼 하! 해주시면 돼요. 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 마. 좋습니다. 그럼 하나 더 있어요. 따르릉 세상에 어떻게 반해버렸잖아요. 네, 여자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네 누나야 해주시면 되고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네 오빠야 해주시면 돼요.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 여성분들만 따릉따릉 하면 내가 네 누나야. 따르릉 자, 우리 남성분들 가보실게요. 질 수 없죠? 따르릉 오빠들 이렇게 힘 없어서 되겠어요? 여러분 이대로 안 되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질 수 없죠? 다시 한번 따르릉 우리 오빠분들 조금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이어서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혹시 모르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남은 시간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고요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. 오! 여러분 진짜 이제 달려하셔야 돼요. 머리를 힘차게 박수
따르르. 누가 믿을 너야 믿는